안녕하십니까. 강서 뉴미디어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천욱입니다. 강서 뉴미디어 지원센터는 미디어 시대에 맞춰 구민들의 미디어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. 로비는 저희 스튜디오를 뭐 이용하시거나 뉴미디어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가볍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. 그곳을 통해서 저희 구에 뭐 다양한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간단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. 광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강의실은 저희가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기초적인 교육부터 폰으로 만들 수 있는 숏폼 같은 그런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인큐베이팅 룸은 크리에이터들이나 창작자들이 와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곳에 와서 영상 기회, 뭐 아이디어 회의, 그런 뭐 소스 같은 것들을 보거나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곳에서 충분한 아이디어를 만드신 후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1인 미디어실은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한번 본인 방송을 경험해 보시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고요. 아프리카 방송이나 뭐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걸 한번 그 웹캠으로 진행해 보셔도 일단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멀티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고요. 다양한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목표로 구성하였습니다. 또한 이곳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면 생중계 라이브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.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영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처음부터 이런 기자재를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뉴미디어 지원센터 활용하기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려고 합니다. 수료하신 분들을 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과정을 삼고 있습니다. 강서구민 여러분 많이 오셔서 즐기고 이용하시고 느끼셔서 좋은 영상 활동하시고 좋은 창작 활동하시기를 지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